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름 밥상 2입니다. 네. 예, 프랑스는 요리. 자, 뭐 했냐면요. 자, 편의점 사왔고요. 예, 아직까지 이거 만드는 기술은 안 돼가지고요. 자, 여름철에 다 드시죠. 오이, 미역, 냉국. 자, 그 다음에 상추가 진짜 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몸이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상추 쌈밥 했어요. 나름 좀 예쁘죠.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부터 먹어볼까요? 어이, 좋아라. 일단 고기부터 냠 맛있어 보이죠? 좋아라. 아니 우리나라가 뭐다? 아시죠? 수산물 소비 1위라고. 가장 큰 공헌을 한게 바로 이런 해초류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서 잘 먹는다고. 외국 애들 보기에는. 아,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그랬네. 외국 분들 보시기에는 거의가 우리가 무슨 뭐, 바다에서 나는 잡초를 먹고 있다고. 이렇게 먹기 좋게 제가 쏙 했습니다. 쌈장 하나면 뭐 그냥 끝이죠, 끝. 여기다 좀 넣고요. 잡곡밥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기리하고 기장 섞었거든요. 오. 쌈의 계절입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청양고추가 살짝 걸려가지고요. 어유, 너무 맵겠나 보다. 진짜 밥이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정말 쌈장만 있어도 밥이 그냥 들어갑니다.
밥이 좀 적었나 봅니다. 이거 반 공기밖에 안 돼요. 지금 모기가 고기 냄새 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먹고 잡아야지 얼른. 방송에 욕심이 있는 목인가 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예, 이렇게 시원한 음식 드시면서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